지금 염소장에 마지막 남아있는 유자를 지금 따는 중이에요. 유자가 저기 장내 세균을 죽여서 구취도 없애고 뭐든 세균 작용을 해서 충치에도 좋고 장내 세균도 없애서 구취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게 비타민 레몬에 비타민C가 3배나 들어가지고 감기에도 좋고 면역력에도 좋아서 우리는 날마다 과일 주스, 야채 주스 갈아 먹을 때 유자를 두 개씩 넣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샐러드 할 때도 먹고 차로도 만들어 먹고 주스로 먹고 이제 계속 떨어지는 유자가 유자 들어왔으면 그때도 먹고 많이 음식에 넣었기 때문에 한 집에 따서 야채 박스 한 200개 정도 저장해놨는데 그것 가지고는 겨울 다 날라면 좀 부족하죠. 주워야 되겠네요 유자를.